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인천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심판진과 양팀 선수들이 아, 원래 KT 유리그 깃발을 앞세우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능동한 모습입니다. 뭐 선수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겠다는 거가 대단하고요. 네. 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팀 선발 선수들이 방금 소개가 됐고 심판진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인천대학교 선발 선수가 김홍범, 이재광, 박경순, 하상수, 정한모, 박현, 김종명, 장덕진, 조경선, 이성경, 김철용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나왔고 탐라대학교 선수는 박세정, 황원주, 김원경, 심환희, 이용, 정선명, 박준영, 이근용, 이정호, 송경규, 홍성관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대로죠. 일단 인천대 같은 경우는 4-3-3 포메이션에 딱 맞는 선수들이 출전했고요. 네. 역시 뭐 장덕진 선수에게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탐라대학교 선수들, 인천대학교 선수들이 방방 뛰면서 이제 몸에 땀을 내는 어떤 몸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탐라대학교 선수는 바람은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바람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 바람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뭐 그런 표정인데요.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탐라대 선수들. 인천대학교 손천대 교수 이상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격려사가 있기 직전입니다. 자, 뭐 인천대 선수들 일단 바람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네. 조금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바람에 빨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천대학교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선수를 격려를 하고 있죠. 네. 자, 일단은 약간의 의식을 거치면 이제 바로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일단은 탐라대 뭐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저희 인터뷰했던 황원주 선수죠. 네. 저 선수가 이제 고려대 죄송합니다. 인천대 공격진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렇죠. 저 선수를 중심으로 이 탐라대 수비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역습을 전개해 가느냐. 그것이 좀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경기가 끝났고요. 탐라대학교의 교과 연차 있겠습니다. 자, 양팀의 교과가 연차 있겠습니다. 도쿄를 향해 운영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탐라대학교의 교과입니다. 탐라대 교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 팀의 교과 연차 있겠습니다. 이어서 인천대 교과. 탐라대 교과 상당히 길어요. 좀 이제 선수들이 교과를 기다리다가 좀 추운 나머지 몸을 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인천 인천대학교 쪽입니다. 네. 뭐 양 팀의 스타일을 좀 대변하지 않는 교과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천대 간결한 패스를 대변하는 간결한 교과, 한라대의 굵고 끈기 있는 그런 플레이를 대변하는 참 길었던 교과. 아, 뭐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들리네요. 네. 자, 이제 양 팀 인사와 심판진과의 인사, 끝나고 뒤에 기념 촬영, 그리고 이제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 선수들의 마음은 말이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경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빨리 좀 몸에 땀을 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들겠죠. 네. 저희가 아까 경기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양 팀이 좀 본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반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가야 몸에 좀 땀이 나면서 재기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쯤이면 아무래도 바람이 좀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몸 패스도 구사할 아마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 15분 이후에 저희는 바람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요? 글쎄요, 또 그것도 경기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목소리가 지금 조금씩 떨리고 있는데. 아, 자, 지금 날씨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바다 근처다 보니까 바닷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바람만 빼면 사실 경기가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인조잔디기 때문에 오늘 뭐 날씨 일기예보를 듣고 나서는 비가 오면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기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을까, 네,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다행히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바람이 등장했죠. 자, 오늘 박재홍 감독 얼굴이 보이고 있고, 자, 지금 주심과 구심들이 보이겠습니다. 민인홍 주심과 김태양, 김영석 구심들입니다. 자, 이제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저디를 다지고 있겠죠. 그렇죠. 일단 저 때 이제 어떻게 경기를 하자 약속했던 플레이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플레이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그러고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되겠죠. 인천대학교의 김천 함성과 탐라대학교도 지지 않겠다는 듯한 그런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줄 양팀 선수들에게 김찬 경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소리가 커요. 네. 인천대학교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기술들이 함께 인천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015 KT 유리그 인천대학교와 탐바대학교의 경기, 전반전은 인천대학교의 선축입니다. 오른쪽으로 공격이 전개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자, 지금 오른쪽 수비를 깊게 파고들고 있죠. 자, 한 명 제친인가, 한 명 제치지 못하고 공 뺏깁니다. 탐바대학교. 자, 역습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지금 뒤쪽으로 볼 돌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러나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자, 인천대 같은 경우는 간결한 패스워크 그리고 측면을 활용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공격을 맡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수비 바닥을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좀 팀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중원에서 공간을 하는데 그러나 두 개 밖에 떨어졌어요. 지금 조금 너무 맞만 보고 달렸죠. 어허, 골 뺏겼습니다. 슛을 불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라대학교 이렇게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주나요? 앞쪽으로 줍니다. 어허, 골 포트됐어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인천대학교 왼쪽에서. 자, 외곽으로 걷어내는 한라대학교. 자, 중앙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오른쪽 그리고 왼쪽 한 번씩 오가면서 공격을 전개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죠. 자, 황원주 주장이 주장답게 안전하게 골을 외곽으로 걷어냈습니다. 아, 인천대학교의 경기 초반 아직 1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좌우 공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일단은 그 바탕이 지금 뒤쪽에서, 네, 강력하게 압박을 해주는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인천의 파울이 나오면서 제주의 프리킥 공격입니다. 제주대학교 골키퍼 제주 탐라대학교 박세준 선수가 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내차 주인공 상대지형 중간. 자, 헤딩 경합. 다시 한번 외곽으로 갈때 공이 멀리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천대학교 공 잡아냅니다. 자, 좋습니다. 아, 태클. 자, 지금 공격과 수비의 전개가 말이죠, 경기 시작되지 않았는데 선수들 아주 몸 풀리기 전입니다만 상당히 격렬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에서 볼다툼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오늘 일단 중앙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면은 경기를 불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 지형 왼쪽을 파고들고 있는 제주 탐라대학교. 한 명 제스리냐, 다시 중앙으로 오고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유춘 유춘 아하 다시 왼쪽으로 해줍니다만 그러나 상대 수비에게 걸리고 태클입니다. 아 지금은 지금 제주 탄산대학교 프리킥을 원합니다. 좋은 위치죠?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초반에 약간 인천대학교 공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네. 프리킥 기회에서 득점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저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아,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가려있어서 말이죠. 야 지금 정확한 위치가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코너킥보다는 분명히 좋은 지점이고요. 그렇죠. 자 지금 김원겸 선수가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자 공을 신중하게 놓고 있는 모습이고 코너프릭에서 약 한 5m 정도 앞서 나와 있는 지점입니다. 자 김원겸 선수가 정확하게 올려줘야죠. 자 사인 보내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세팅! 아 지금 헤딩을 조금 세게 노려봤더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일단 인천대 역습으로 전개 갑니다. 아 인천대학교 10번 박현 선수가 한번 몰고 나가봤습니다만 제주대학교가 제주탐라대학교가 밖으로 걷어냅니다. 자 뭐 일단 탐라대학교 세트피스 과정에서 한 번의 찬스를 만든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저런 찬스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로잉 준비하고 있는 제주탐라대학교. 자, 중간에 볼커트. 자, 인천대. 어떻게 볼을 전개할까요? 중앙으로 갑니다. 자, 중앙에서. 아, 볼커트 다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 번, 공을 가져오는 인천대학교. 자, 역시 아직, 대학생 선수를 약간은 좀 어리다 보면 또 어리다고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까지 성인대표팀만큼의 어떤 세밀한 모습은 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날씨가 굉장히 바람 때문에 추운 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이 덜 풀렸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중앙에서 피처럼 몸싸움. 아, 그러나 인천대학교 정확한 인터셉트. 자, 중앙! 볼터치가, 첫 번째 볼터치가 좋지 않았어요. 아, 지금 90도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은 찬스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아, 지금 파울이 아니냐고 탐라대학교 상황을 하셔보는데, 주심은 파울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뭐 정당한 몸싸움을 봤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인천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해 가는데요. 일단 인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밀한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을 앞으로 전개해 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왼쪽에서 중앙으로 헤딩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우리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요. 황원주 앞으로 길게 내칩니다. 아 역시 바람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해요. 공이 말이죠. 무관하게 그러나 탐라대학교 공 코트에 냈습니다. 아 뭐 고립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로스로 올려줄 필요가 있죠. 자 들어가는데 아 이거를 대치한 과정에서 좋지 않은 볼 컨트롤이 나왔어요. 자 다시 중앙에 찬스네요. 아 인천대학교 수비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아 지금 뒤에서 걸었죠.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일단 탐라드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문전에서 무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짧게 넘겨주고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이제 인천대는 저렇게 탐라대가 골문 안쪽으로 공을 가져오기 전에 미리 공격을 차단해야겠죠 중앙에서. 자, 중앙에서 지금 골 잡힘이 굉장히 치열하고 자, 중앙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탐라대학교는 전반 초반에 오른쪽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인천대학교는 의외로 말이죠. 초반에 잠깐 좌우를 흔드는 것 같더니만 중앙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두 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명 미드필더를 적극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아, 맞았습니다만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황원주가 골키퍼에게 연결합니다. 골키퍼 박수정 앞으로 길게 그러나 역시 멀리 나가지 못하고 왼쪽 터치라인을 연상합니다. 드로잉 공격으로 인천대학교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천대학교는 지금까지 볼 흐름을 봤을 때 7번 박경순 선수를 유지로 한 패스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홀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네. 저 선수가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면서도 앵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 선수가 막히면 이제 롱패스 공격은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왼쪽에서 개인기 역시 아직까지 몸이 덜 풀렸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시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양팀 선수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주 탐라대학교 골키퍼 박세종 천천히
골킥 지점에 공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좀 숨돌릴 틈을 주는 거고요. 아, 지금 선수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센터 서클 중심으로 22명 선수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이제 공간을 많이 주지 않겠다 그런 작전입니다. 자, 몸싸움에서 이겨낸 인천대학교, 그러나 훌려 넘어지면서 바로 얻어냅니다. 자, 탐라대는 저렇게 미리미리 공격을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위험 지역이 아니면 저런 어떤 경고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파울, 상대편을 압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 파울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가 있죠, 경기에서는? 네. 킥. 중앙인데요. 아, 중앙에, 지금 중앙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중앙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시작 전에 뭐, 코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코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앙으로 공격을 전개는 하되 측면을 마지막에 벌려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그 작전대로 좀 나가줄 필요가 있겠죠. 측면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 잔디가 인조 잔디다 보니 바운드가 약간 불규칙한 바운드가 천연 잔디보다는 조금 일어날 수가 있죠. 볼 속도도 좀 빠르겠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달리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다행인 것은 인조잔디인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구장을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한 1시간 정도 비가 계속해서 내렸거든요. 네. 막상 이제 경기장 경기하는 이 시간에는 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많이 보는 바람이 구름을 쫓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기 시작 전에 저희가 잔디를 한번 불러봤습니다만 뭐 비를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잔디 모습이었죠. 웬만한 잔디였죠? 네. 자, 수비 쪽에서 자 올라옵니다. 역시 박경순. 자,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볼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마치 이성용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저로 듭니다. 그렇죠. 자, 현대축구에서는 이제 압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포지션을 불문하고 볼 컨트롤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줘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인천대학교 선수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앙에서 3명이 역사하면서 볼을 빼냈고 자, 역습으로 전개에 가야 될 텐데요. 반대쪽 잘 왔습니다. 아, 조금 짧았네요. 역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방향이 지금 지금 잘못 거둬냈죠. 외곽으로 처리하면 인천대학교 바람이 본부석 쪽을 향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탐라대학교 왼쪽 진영, 인천대학교의 오른쪽 진영으로 나가는 패스는 패스가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쪽으로 오는 패스는 상대적으로 좀 길 수밖에 없겠고요. 자, 선수들이 좀 그런 점에 유의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드로잉. 홍선만 선수가 드로잉합니다. 멀리 던져주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골키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요? 자, 지금은. 골킥 선언됐죠. 자, 지금 골킥이 일단 선언이 됐지만. 네. 인천대 같은 경우는 저런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골키퍼와 수비수관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 느린 허연이 나오고 있는데, 헤딩하고 그냥 지나는데 저 골키퍼가 나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자, 수비수는 골키퍼가 나와서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골키퍼는 수비수가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골키퍼가, 지금 백헤딩이 뒤로 갔습니다. 파울이 아니고요. 다시 중앙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경순. 박경순이 볼을 잡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자, 첫 번째 좋았죠?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뭐 일단은 패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바람에 적응한 듯한 찌그차는 패스가 나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천대학교는 그렇게 긴 패스보다는 역시 짧고 간결한 패스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고. 네. 한마대학교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뭐 한꺼번에 밀고 올라가거나 한꺼번에 밀고 내려오는 어떤 통탈사포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탐라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습에 치중하면서 문전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인천대 같은 경우는 짧은 패스로 공격을 이어가되 필요한 상황에서만 찌꺼차는 패스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탐라대학교. 그러나 인천대학교 골 거두면서 중앙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중앙에서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양팀입니다. 자, 역습인데요. 자, 빠르게 전개해야 돼요. 오른쪽 측면에서. 정복합니다. 인천대학교.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여기서. 아깝습니다. 지난 경기 골을 넣었던 장덕진 선수인데
자, 사실 저런 것이 인천대 특유의 플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으로 내주고 바로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려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전. 뭐 일단 인천대 특유의 플레이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줘야죠. 지금의 역습은 굉장히 빠른 상태로 전개가 됐고, 장석진 선수가 한 방만 더 미리 움직였다면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이 한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탐라대는 저런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중앙만 막고 있다가 인천대가 한 번에 측면으로 몰고 가면은 위험한 찬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킥이 연결이 됐고, 자, 인천대학교가 중앙에서 점점 골을 잡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측면으로 가죠. 자, 헤딩경합. 탐라대 상대 진영 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라대학교의 공격은 상당히 좀 쉽게 커트가 당하는 반면에 인천대학교의 패스 공격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패스가 워낙 간결하고 네. 짧은 좁은 공간 안에서 선수들의 볼 컨트롤이 굉장히 좋고요. 또 더 나아가서 중앙에서 안 풀리면 측면으로 보내주는 그런 플레이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대 같은 경우 공격을 용이하게 풀어가고 있죠. 위협적인 장면도 인천대에서 한 차례, 탐라대학교는 프리킥으로 한 차례 만들어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골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인천대학교 공격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왼쪽 비어있는 공간 잘 봤죠? 아, 볼 컨트롤이 약간 미스였습니다. 자, 지금 인천대 플레이는 사실상 7번을 달고 있는 박경순 선수의 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뭐 팬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AC 밀란의 피를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이클 캐릭을 연상시키는 플레이를 보여준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또 이야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네. 아, 머리로 막아내는 인천대학교. 그러나 공격은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볼입니다. 아, 상대 진영 왼쪽에서 약간 중앙으로 들어간 지점인데요. 약 한 35m 정도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자, 뭐 저 지점이라면은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직접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죠. 주장 황원주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발등으로 우회전 킥을 구사하는데 이 선수는 일단 뭐 자세로 봐서는 우회전으로 직접 노릴 것 같습니다만은. 자, 올라갑니다. 아, 바로 노린 것 같죠? 네. 선수의 킥이 끝줄 벗어나면서 골킥으로 인천대학교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저렇게 탐라대 같은 경우는 인천대 진영에서 파울을 얻어내서 인천대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인천대학교 골키퍼 김홍범 선수. 골킥이 상당히 멀리 나옵니다. 상진영 중앙까지 가는데요. 자, 헤딩. 골킥 한 번과 헤딩 한 번은 상대 아크서클 정면까지 왔었어요. 상당히 먼 킥을 구사하고 있는 김홍범 선수. 인천대학교의 드로잉. 네, 전반 한 15분 이상이 넘어가면서 인천대학교의 골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했던 바죠? 네. 일단은 탐라대가 역습 위주의 플레이로 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인데, 자, 인천대로서는 이제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탐라대가 상당히 잘 걸어잠그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천대학교는 걸어잠긴 문을 어떻게든 열고자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열쇠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자물쇠를 풀어야 되죠, 이제. 자, 그 열쇠는 과연 누가 주고 있을지. 탐라대학교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만 볼컷. 여기서 박경순, 그러나 골 뺏깁니다. 아하, 발을 걷어 찼는데요. 자, 지금 뭐 박경순 선수 반칙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죠. 빠르게 전개합니다. 중앙으로! 지금 잡았는데요. 아닌데요. 아쉽네요. 아, 지금 탐라대학교 저런 공격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발이 조금 높았는데 심판 일단 반칙을 불지 않았습니다. 공을 잡았기 때문에요. 자, 탐라대학교도 미안하다고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고. 자,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탐라대학교 선수들이 워낙 또 수비를 촘촘하게 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또 더블 볼라치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공격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긴 골킥으로 상대 문전 앞까지 갑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아, 이게 맞지 않고 아, 몸싸움인데 아, 짚고 떴다는 심판의 판정이군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인천대는 공격과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박경순 선수가 공격 시에는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 어, 지금 이거 근데 상대 선수 등에, 아, 우리 자기 선수 등에 맞았어요. 그렇죠.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골킥은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골킥인데요. 네. 아, 드로이. 치열한 몸싸움. 자, 도마로 연결이 됩니다. 아, 지금은 황원준 선수의 태클이 좋았죠. 아, 여러 차례 지금 인천의 공격에서 몸이 약간 굳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장면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어요. 네. 아, 중앙에서 박경순 참 공정 횟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피를로와 그 마이클 캐릭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박지성 선수가 그 에이시밀라과의 경기에서 필로 선수를 전담 마크하면서 에이시밀라의 공격을 반 이상 뭐 차단했다시피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판명대학교도 좀 그런 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박경수 선수를 좀 마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박경수이죠. 아, 패스가 깁니다. 저희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박경순 선수가 이쪽 공구석 쪽으로 차는 이 패스는 길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일단 장갑을 밖으로 벗겨버렸어요. 땀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자신들의 플레이가 나올 때가 됐죠. 선수들은 땀이 나는데 저희는 점점 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 왔어요. 파고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혼자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으로 빼주나요? 와. 그렇죠? 아, 지금은 좀 프리미어급 그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좀 절묘한 힐킥에 이은 센터링이 올라왔는데 아쉽습니다. 홈플 선방이었습니다. 자, 뭐 문전에서 저렇게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역시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고 코너킥도 박경순 선수가 담당을 하네요. 아니, 모든 킥과 플레이를 박경순 선수가 전담을 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격 전개 능력도 있습니다만 수비 시에는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해주면서 인터셉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코너 프렉과 코너 킥을 하기 위해서 공을 얻는 박경수 선수의 모습을 보면 바람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너 프렉이 거의 휘고 있고요. 공이 제대로 서질 않아요, 바람 때문에. 그 자기 자신만의 그런 위치가 있을 텐데. 아, 박경수 선수 공 올립니다. 멀리 가는 공,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빨리 역습을 전개해야죠. 야, 공이 바깥으로 휘어 나가네요. 아, 이것도 바람의 영향이죠. 선수들이 바람이 지금 보통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분명히 염두를 하고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커트. 여기 전반적으로 탐사대학교 덴마크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자, 일단은 덴마크도 중요하지만은 공간을 파고드는 선수도 막아줘야죠. 탐사대로서는. 네. 선수가 왼쪽으로 자 멀리 내찹니다만 아군이 없습니다. 탐라대학교 지금 역습이 쉽지 않은 이유 뭐 때문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중앙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경순 선수의 인터셉트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저 선수가 인터셉트를 하자마자 공격 전개 능력 바로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중앙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든 탐라대인데요. 자, 인천대학교 경기 초반 왼쪽 공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셉트. 자, 오른쪽에 파고드는 선수 있는데요. 몸을 뒤로 돌면서 커트해내는 굉장히 또 몸동작이 하기 힘든 동작인데 저 기술적인 플레이죠? 네.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아요. 자, 뭐 수비는 저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게 또 수비 임무이기도 하고요. 몸과 자기가 마크할 선수를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수비수의 능력인데요. 그렇죠. 자, 중앙으로 파고듭니다만 인터셉트. 여러가지 공격을 전개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탐라대학교 수비 골키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공격. 자, 좋아요. 꺾는 장면은 좋았고요. 아직 양팀 다 공부석 앞쪽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카메라를 좀 갖고 싶은 듯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침투 좋네요. 침투 좋아요. 제쳐야죠. 한명 제쳐라. 한명 못 제치고 지금은 서로 사인이 좀 맞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자신이 슈팅을 바로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들어가는 동료에게 들어가라고 신호를 주면서 재빨리 연결을 하던가, 둘 중 하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 않았죠? 들어가는 동료 뒤쪽으로 하는 패스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탕라대학교 박주영 선수. 그러나 탕라대학교 공격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중앙으로 들어왔죠? 중앙에서 다시 왼쪽으로 넓은 공간 이용하는 패스는 좋았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아크 정면에서 헤딩 경화. 아, 뒤쪽으로 빠져나온 공. 좋아요. 아, 그러나 수비수 발목공 꺾어지는 공. 자, 인천대학교 역습. 그러나 태클로. 어허, 다시 한 번. 아, 지금 좋아요. 나오면서 패스를 받았습니다. 자, 탕라대학교 공격의 완성도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탕라대로서는 경기장 전체에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인천대가 간결한 패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가로채서 역습으로 가져간 다음에 골문 근처에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골문 근처에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격 완성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선수들이 좀 몸이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양질의 경기를 보고서 자, 먼거리에서 슈팅, 그러나 토킹과 정면으로 올라가는 거. 좀 더 양질의 경기를 저희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지금 자꾸 경기 초반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방학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뭔가 지금 원활하게 모든지 지금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지금 조금 바람이 멀진 것 같은데요. 박현 앞으로 저. 아, 좋아요. 자, 중앙에 한 명 들어가고 있죠. 장덕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빠르게 침투하는데요. 아, 헤딩구나. 다시 한번 헤딩. 뒤쪽으로 걷어낸 공. 탕라대학교 걷어냅니다. 나 다시 박경순이 뒤에서. 아, 탕라대학교 역습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아, 역습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아, 좀 무리한 인터셉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천대학교 찬스입니다. 중앙에서.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치고. 아, 두 명째 제치지 못하네요. 골 기회상은 되죠. 조금 욕심을 부려봤어요. 글쎄요, 뭐 일단은 패스를 주기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렇다고 슈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시도는 좋습니다. 하이노 선수가 상대 골문 앞까지 드리블해서 몰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두터운 수비벽에 막히면서 골 기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또 골킥을 역습으로 가져갈 타이밍이죠. 헤딩 경합. 이 헤딩에서 헤딩을 하고 난 뒤 떨어지는 볼도 인천대학교 가져갈 확률이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경순 선수가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인터셉트는 물론이고 헤딩 경합에서 높이 뛰어서 헤딩을 따내지는 않지만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면서 바로 공을 가로채고 바로 역습으로 전개하는 그런 간결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태클로 파울을 얻어낸 탕라대학교 프리킥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골문 앞까지 그러나 헤딩. 제공권에서도 인천대학교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장덕진입니다. 자, 오른쪽 피었죠. 자, 오른쪽. 자, 나가지 않았어요. 공 살려냈고요. 박현인데요. 1대1입니다. 아, 그러나 몸싸움에서 지면서 좋은 찬스 아쉽게 무산시키네요. 자, 탕라대학교 역습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아, 지금은 오히려 한번 롱패스로 한 번의 카운터 어택을 이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반대쪽이 많이 비어있었거든요. 네. 반대쪽에 전현명 선수가 비어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자기 문전에서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만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장덕진이 직접 몰고 가는데요. 여태까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진을 움직였던 장덕진이 볼을 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장덕진. 좋아요. 자, 들어가야죠. 수 맞고 쳐집니다. 다시 한번 장덕진. 중앙으로 연결해 줍니다. 박경순인데요. 박경순이 앞쪽으로. 아하, 패스. 좋아요. 양대 슈팅. 아쉽습니다. 이승용의 슈팅. 자, 일단은 골문에서의 플레이는 인천대가 좀 더 위협적이죠. 네. 그것도 그렇고 자, 박경순 선수 계속해서 재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패스로 상대 문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네.
마무리 슈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공격 과정은 굉장히 깔끔하고 원활했습니다. 자, 두드리는 과정은 좋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으니까요. 자, 골킥. 오늘 박세종 선수는 골킥, 골킥을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삼말학교 두 명의 선수를 제치는 과정에서 다리 올려서 골프트롤이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자, 반면 탐라대학교는 이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가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의 간결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김원겸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킥 찬스는 지금 저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데 지금 제 기억에 세 차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미리 차단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뒤쪽으로 백패스! 백헤딩을 통해서 조금 의외성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패스 이번에도 좋아요. 왼쪽이었군요. 네.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이성경 오늘 초반에 이성경의 볼 터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아, 나가지 않았어요. 발 맞고 쳐지는 공 골키퍼가 참아냈고 자, 탐라대학교 역습이 필요할 텐데요. 자, 지금 반칙이 선언됐죠. 아, 반칙이 아니고 지금 천대학교 골문 앞에서 탐라대학교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어요. 아까 백헤딩을 하고 거기서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딪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일어섰습니다. 다행히도. 네. 유지민 부상 선수 때문에 이제 경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제 드랍볼로 경기가 이어져 가겠죠. 일단 뭐 매너플레이라고 하죠. 네. 일단 상대에게 공을 다시 넘겨주는데요. 자, 저런 플레이는 일단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멀리 찾았네요. 그만큼 또 시간을 끌면서 수비할 시간 그리고 숨 돌릴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네. 계산이죠. 바람이 불어서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몰입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선수들의 집중력은 향상이 되죠. 수준과 부딪힐 바람을 슬기롭게 넘겨가는 인천대학교. 자,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만 상대와의 볼 다툼에서 부족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줄듯 하면서 직접 골과 넣습니다. 박경순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가끔가다 자기 편도 좀 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에서 연결을 가는데요. 태클 좋았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자기 편도 속인다는 말씀은 그만큼 지능적이라는 거죠. 네. 탐라대학교의 수비의 핵은 주장 황원주 선수고요. 자, 중앙으로 몰고 들어가는 공.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빼줍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근데 그냥 오른쪽에서 그대로 슈팅! 아, 너무 높았습니다. 일단은 좀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계산을 했는데 조금 너무 머리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먼거리 슈팅이 뭐 워낙 이제 상대 수비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먼거리에서 슈팅을 때려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대학교 패스의 세밀한 플레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먼거리 슛보다는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잔잔한 패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 세밀한 플레이로 갈 거면은 문전에서까지 세밀한 플레이로 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자, 오른쪽 전반 초반에 비해서 오른쪽 플레이가 많아지고 있는 인천대학교입니다. 자, 일단은 사이드를 스위칭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황원주가 수비의 핵으로서 아주 듬직하게 지금 수비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이 안되니까 이제 왼쪽으로 들어오죠. 아, 손석기가 엉켜 넘어졌는데 파울이에요. 자, 지금 송선만 선수가 상대 선수가 이제 주고 들어가는 패스를 막기 위해서 몸으로 저지를 하다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박경순 선수의 가마차는 프리킥 혹은 또 연결을 기대해도 되겠죠. 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그냥 고대전에서도 프리킥으로 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전자실은 그렇죠. 박경순 올라갑니다. 가마차 들어가는 공. 아, 감기는 각도가 상당히 예리해요. 코너 킥으로 연결됩니다. 자, 박경순 선수는 킥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뭐 오른쪽 왼쪽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볼 배급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또 한 번 공을 놓는데 힘들어요. 다시 한번 쿨럭킥 올라갑니다. 아까보다 약간 길게 뒤쪽으로, 뒤쪽에서 헤딩. 그러나 밖으로 걷어내는 호주. 아 슛! 아 수비수 맞은 모습을 봤습니다만 자기 편 맞고 나간 것으로 상당히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 15번 조경문 선수가 나오겠죠. 네. 19번 선수가 들어갑니다. 19번 홍성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선수 교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조경 선수 공격수 선수죠. 일단은 공격수 선수를 한 명 더 추가함으로써 약간의 좀 공격적인 플레이, 물론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 가져가겠다는 계산을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다는 자신감이 보여지는 그런 교체죠. 자 몸싸움 다시 한번 중앙에서 아 내주는 것이 좋아요. 박경순인데요. 박경순이 어딜 보나요? 자, 옆쪽으로 동료에게 패스할 타이밍을 놓쳤을 땐 또 안전하게 주는 그런 지능적인 패스가 돋보이고 있는 박경순입니다. 자, 지금 너무 길었습니다. 자, 전반전은 저희가 아무래도 박경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박경순이 양 팀을 통틀어서 키플레이한 건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일단 피를로는 마이클 캐리에게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뭐랄까요? 약간의 피를로의 볼키핑력에 마이클 캐리의 패싱력 거기에다가 약간 수비력까지 더해진 약간의 비에이라의 모습을 비에이라의 모습이 보인다. 뭐 그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 걸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떤 좋은 기량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던 박경순입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런 플레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겠죠. 공격과 수비에서 어떻게 보면 헤그루스의 역할이 좀 어려운 역할이기도 한데 네.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 몸싸움을 몸싸움에서 경험해서 이겨냈고요. 아, 패스가 지금 뭐랄까 몇몇 선수들에게서 조금 부정확한 패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경민 선수의 교체도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좋아요. 자 이성용 조금 길었죠.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학교다 보니까 말이죠. 후배가 선배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깜짝깜짝 놀래기네요. 조금 낯설죠. 예. 학교 졸업하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사실 자, 드로잉 전결을 갑니다. 자, 헤딩 박경순 뒤쪽으로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네, 볼키핑 여기 상당히 좋네요. 자, 중앙에서 헤딩 경합 그러는 거 박현입니다. 아, 박현도 볼키핑 능력이 좋아요. 아, 좀 크게 넘어졌는데 다행히 부상,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세트 플레이를 전반 초반에 네. 탐라대가 인천의 진영을 잡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와서는 세트 플레이를 약간 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전반 20분이 넘어가면서 주도권이 완전히 인천대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지금 전반이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만 아 박경순 자 올라오죠. 지금은 2002년도 월드컵에서 호날두가 보여줬던 그런 슈팅이 지금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워낙 이제 패스윙력이 좋았고 네. 지금까지의 셋피스 상황에서도 크로스로 연결했기 때문에 네. 뭐 상대와 동료 모두 연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허를 찌르는 그런 슈팅이었죠. 게다가 또 바람을 살짝 타면서 떨어지는 각이 상당히 예리했어요. 그렇죠. 자, 다른 선수들도 저런 걸 좀 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나대학교 오랜만에 좋은 공격 시도에 갑니다. 아, 좋은 패스죠? 아, 왼쪽 측면이에요. 뒤쪽으로 그러나 수비수 맞고 쳐지는 거 아, 외곽으로 걷어내네요. 저걸 또 아웃을 시키지 않고 공격을 연결을 해요. 인천대학교 선수들이 패스에는 확실히 조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대쪽. 중앙의 중간에서 볼커트. 자 역시 빠르게 전개 가야죠. 자 앞쪽으로 중앙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뭐 앞뒤 좌우 자유자재로 패스하고 있는 인천 선수들이에요. 아 지금 옆에 대전 아, 패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슈 오늘 패스를 감사합니다. 박현 아
지금 뭐 중앙에서 순식간에 측면으로 내주는 것은 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이 전개가 되고요. 아, 수비수에서 지금 공격팀까지 패스가 단 3번 만에 슈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천대학교의 어떤 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5초 만에 중앙면을 네. 가로질러서 오른쪽 측면에서 단숨에 파고들었는데요. 뭐 저런 패스와 저런 슈팅, 저런 패싱 능력이라면 뭐 추가 시간 한 5분 사이에 한 세 골도 넣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저렇게 내용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득점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아 손에 맞은 것이 아닌가 뭐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그러나 손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 현장이고 이성용 오늘 이성용 선수가 왼쪽 속공을 잡는 횟수가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좀 오른쪽에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라대학교 아 지금 선수였어요. 아 역시 인조구장이다 보니 이 바운드가 되면 될수록 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공이 좀 미끄럽게 굴러갈 수밖에 없고요. 자 드디어 응원단들이 응원을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아 대학생들 역시 대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혈기로 아 이 추운 날 응원을 감행하네요. 자 사실 이제 지금 공격 전개를 박현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근용 선수입니다. 자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외칠 때 빼고는 모일 게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유리그가 대학생들이 모여서 단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뭐 2002년에 보여줬던 그 모습만 생각하면 뭐 가능하고도 낫겠죠. 자 빈공과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아 좋아요. 다른 번에 실수도 없었던 황원준 선수가 아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골키퍼가 잘 커버했습니다. 자 저 상황이라면은 뭐 상대 공격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수비수 발을 맞고 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겠죠. 그 얘기하니까 또 아쉬운 2006년도 스위스전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아 네 그렇죠. 참 그때는 아쉬웠습니다. 저도 시청 앞에 있었지만은 아 정말 많이 아프더군요. 그렇죠. 자 조금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규정에 대한 숙지 그리고 심판의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플레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남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50번 달고 있는 홍성만 선수의 파울. 자, 지금 홍성만 선수는 좀 과장된 동작이 아니었나, 과장하면서 넘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항의를 해보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죠. 자, 지금 저희 중계에서 바로 옆에 응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키퍼 차징인가요? 펄트킹인가요? 아무래도 글쎄요 골키퍼 차징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박경순 선수가 뭐랄까 기습적인 프리킥을 하면서 장덕진 선수에게 아주 좋은 연결을 했는데 자 글쎄요 뭐 장덕진 선수 허를 찌르는 플레이까지는 좋은데 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거는 좋은데 글쎄요 꼭 동료들의 허까지 찔러야 되나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박경순 선수가 너무 또 차기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 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지금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좀 금방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 무릎 쪽인데요. 지금 이거 발목인가요? 정광이 보호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쪽에 좀 부상을 입은 듯한 박세정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물론 고의로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동업자 정신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승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적이 또 언제 또 종료가 될지 모르고 그렇죠. 언제 팀 종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저 막대풍선이 등장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저만한 응원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한나대학교 골키퍼 박세종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발목 쪽에 잠깐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골키퍼의 부딪히는 파울로 안전 프리킥을 얻어내는 상가대학교. 헤딩으로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성용, 박경순. 자, 이정원 선수가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박현입니다. 와, 지금 오른쪽 뛰어있어요. 오른쪽. 아, 잘 봤는데. 자, 제주대학교 선수가, 제주 탐라대학교 선수가 볼을. 와. 역습성에서 두 명까지는 좋았는데, 네. 세 명은 조금 과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좋습니다. 이제 간결한 플레이에서 개인기에 의한 플레이까지 나오고 있는 인천대학교인데요. 이성용에 발맞고 나갑니다. 탐라대학교에 들어있. 홍성민 선수, 홍성만 선수죠. 홍성만 선수가 들어있다 준비합니다. 홍성만 선수는 외모로 보면 고등학생 같아요. 자, 지금 경기장에 보면 앳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지금 파울이 선언됐죠. 이렇단 얘기죠? 소환됐단 얘기예요. 자, 지금 일단은 어깨 싸우면서 반칙이 선언되면서 인천대가 프리킥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자, 전반전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전반 끝나고 전반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인천대학교는 세밀한 그 패스, 성공도 높은 패스에 비해서 마무리가 좀 부족한 편이고요. 제주탐라대학교는 역습 전개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방으로 공이 연결은 좋습니다. 네. 연결은 좋은데 그게 튀어나왔을 때 2선에서 침투하면서 마무리를 해줄 만한 그런 선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중간에서 볼을 잘랐는데, 아, 파울이죠. 박경순의 파울입니다. 중간에 볼을 잡았는데 선뜻 역습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탐라대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인천대로서는 후반전에 작전을 구상한다면은, 네.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한 번쯤 넣어서 2선에서의 플레이를 좀 간결하게 좀 더 가져가보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탐라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우위를 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현대 축구에서 이 중앙에서의 싸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압박 때문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공간 창출 능력은 현대 축구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손에 맞았지만 어드밴티지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상대적 왼쪽 파고들고 있는 인천대학교. 자, 박현인데요. 아하, 마무리 터치가 항상 인천대학교는 아쉬워요. 네. 그러나 다시 가져옵니다. 중앙으로 연결. 그러나 백헤딩. 멀리 커버를 해야겠죠. 자, 좋습니다. 뒤쪽에서 인천대학교 다시 한번 받쳐주고 있고요. 중앙으로 연결. 헤딩으로 얻어냅니다. 자, 도와주는 선수가 없어 좀 아쉬워요. 좋아요, 좋아요. 왼쪽으로. 이성용. 올라옵니다. 중앙으로 센터링. 골키퍼. 헤딩. 슛. 인천대학교 전반 통틀어서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네. 탐라대학교 주장 황원주가 거기서 막아서네요. 자, 일단은 추가 시간 2분이 추가됐는데요. 다시 한번 황원주예요. 확실히 주장답고 수비에 헷답습니다. 황원주. 자, 듬직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추가 시간 2분이 추가가 됐죠. 네. 남은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후반전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오마이갓! 지금 전반전에 박현 선수 이름을 계속해서 운명을 주셨는데, 그렇죠. 기어이 박현이라고 합니다. 야, 박현 전반 추가 시간에 결국 골을 뽑아내네요. 자, 지금 목에다 손을 긋는 세레모니라면서 너희는 끝났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요. 아, 이 사실 프로나 그 최상위 리그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그 오버히트킥이에요. 저희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자, 응원이 고조되어 가죠. 장난하면서 신났어요. 응원자도 신났고요. 아, 저희도 신납니다. 역시 축구는 골이에요. 지금 높이던데 파울이죠. 아,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경기는 좀 더 재밌어질 수밖에 없겠죠. 탐라로서는 골이 필요하고 인천대는 그 골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더 추가로 넣기 위해서 선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본인이 좀 아프다고 다쳤다고 해서 또 주먹을 쥐는 그런 행위가 벌어져서는 안 돼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업자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 선수 모두 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심이 양 선수를 부를 수밖에 없죠. 구두로든 카드든 주의를 줘야 되겠습니다. 야 지금 인천대 박재용 감독 선을 넘어가서 말이죠. 아 지금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러면 밀고 올라가는 얘기죠. 자 주심 몸싸움이 일어났던 양 선수에게 지금 구두로 일단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경기 막판 전반 막판에 골이 터지면서 양팀 선수들을 조금 흥분한 감이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경기를 냉철하게 경기 진행을 시켜야죠. 또 후반 45분이 남아있죠. 네. 자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선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가져간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인천대학교 김홍범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인천대학교와 제주탐라대학교 제주탐라대학교 인천대학교 경기 전반 추가 시간에 박현 선수의 골로 인천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인천대학교가 자신들의 플레이를 잘 가져왔습니다. 네. 중앙에서의 세밀한 플레이 그리고 박경순 선수의 굉장히 간결한 패스 네. 거기에 이어진 측면의 돌파 그리고 마무리까지 기대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죠.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또 탐라대학교가 어떤 맞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후반전이 좀 더 재밌어질 수 있는 이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탐라대학교가 후반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중앙에서의 점유율이 좀 밀렸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간결한 패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좀 강한 플레이, 좀 더 자신들의 특유의 활동량 많고 투지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전반전 여러분 보신 대로 첼시 올렛 KT 유리그 인천대학교 탐라대학교 경기는 전반 추가 시간에 박현 선수의 골로 인천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